안녕하세요, 꼼지입니다. 네, 오늘은 대반을 코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실은 코지울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대바늘은 7mm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일단 실은 항상 겉에서 빼기보다는 속 안쪽에 있는 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바늘이 있으면 이 정도 여유분 실을 남겨두시고 왼쪽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. 그러면 꼬랑지 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긴 줄이 위에 오게 됩니다. 이제 본인이 무엇을 만들까에 따라서 코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.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코수만큼 이렇게 돌려주시는 방법이에요. 만약에 내가 20코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이 상태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런 식으로 20코를 다 만들어 주셔도 되시지만, 20코를 이렇게 만들게 되다 보면 코 위에 코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. 그러면 나중에 코수가 너무 많이 생길 정도의 실이 남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저는 보통 이 정도 남겨두는 건 똑같이 하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게 10코래요. 그러면 여기를 딱, 딱 잡아주시고, 풀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왼쪽 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코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두 배는 20코겠죠. 20코고 이 상태에서 여유실만큼 더 여유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코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짧은 쪽 실은 바깥쪽으로 두시고 이제 긴 줄, 이실 뭉치에 연결된 실은 내 쪽, 안쪽으로 두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. 고리가 만들어졌으면 왼손 엄지랑 검지가 이 고리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들어가게 된 다음 나머지 손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런 다음에 대바늘을 이렇게 깎여져 나가 있는 부분 말고 바로 위에 이렇게 통통한 부분을 검지로 딱 잡아주신 다음 왼손 실 뒤쪽으로 바늘을 놓아주세요.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린 다음 얘를 다시 잡아주시고 왼손 아래에서 위로 통과. 검지 위에서 아래로 통과. 엄지 사이로 다시 이렇게 통과해 주신 다음에 이두 개를 또 살포시 잡아주시고 왼손을 빼주시는 거예요. 그런 다음 이 고리 사이로 엄지를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. 그러면 두 코가 되는 거거든요. 이 상태에서 엄지 들어가 있죠? 검지도 들어가 있고, 이 상태에서 손을 살짝 이렇게 다시 꺾어주신 다음에, 아까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. 그러면 다시 또 반복이에요. 엄지 아래로 통과, 검지 위에서 아래로. 통과,
엄지 위에서 아래로 통과. 또 얘를 잡아주시고 엄지 빼면서 이 실을 당겨주시는 거예요. 또 반복해 볼게요. 아래에서 위로, 위에서 아래로, 엄지 사이로 통과. 얘 잡고 엄지 뺀 다음에 이 사이로 엄지를 쭉 당겨주세요. 이러면 벌써 한 코, 두 코, 세 코, 네 코가 만들어졌습니다. 다시 20코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. 아래에서 넣고, 위에서 넣고, 위에서 아래로 넣고, 잡아주고, 엄지 뺀 다음에 당겨주고, 또 반복, 아래에서 위, 위에서 아래, 위에서 아래, 잡고, 당겨주고,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되세요. 그리고 손이 만약에 너무 부자연스럽고 실이 막 풀리고 이랬다, 그럼 손을 다시 빼시고 이렇게 두 가닥 사이 검지랑 엄지가 위에서 아래로 들어갑니다. 들어간 다음 이 밑에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 바퀴 또 이렇게 돌려주세요. 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, 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세요. 대바늘 코를 만들 때 주의사항은 너무 막 이렇게 당기지 마시고요. 항상 이 아이들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편물이 조금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 부분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좋고요. 계속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는데도 나는 너무 손에서 실이 미끄러진다, 코가 자꾸 안 만들어진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시는 분들은 왼손 새끼손가락 앞에 실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주세요. 앞에서 한 바퀴 두르고 검지랑 중지 사이로 이렇게 온 다음에 얘는 또 잡아주시고 엄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둘 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실이 너무 풀어지는 느낌이 안 들고 자연스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코를 한번 세어 볼게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두, 열넷, 열여섯, 열여덟. 두 코만 더 만들면 20코입니다. 스물. 이렇게 20코가 되었는데요. 실도 여유분이 적당히 남았어요. 요런 방법으로 대바늘 코 잡는 방법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은 겉뜨기 하는 방법이랑 안뜨기 하는 방법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